오토마 뭐야 이거? 아니 이거 뭐지? 말도 푸네. 이게 좀 최근에 이상해졌습니다 여러분들. 왜요? 아 이분 유명한 분 아닌가? 와 좋아요 31.5만. 와 어쩐다면 진짜 무섭다. 내가 이 정도라고? 아 요새 진짜 이상해요. 나 모르는 캐릭터한테 절하고 있다니까? 진짜 요새는 와르자도 와르자인데 내가 지금 모르는 캐릭터한테 절하고 그랜저라고 대왕 얘기 좀 써달라고 부탁하는 입장이에요. 이게 뭐냐? 이게 맞냐? 아자 댄스 패러디 또 하나 올라옴. 이거 아까 봤던 거잖아요. 조회수가 얼마나 되는지 볼까? 와 20만이야 근데 귀엽다. 아 이거 진짜 자세가 훌륭한데? 도프니 형 월클 축하함. 뭔 새드캣 댄스 밈이요. 미국의 밈을 정리해주는 유명 유튜버인 밈을 알아보자. 구독자 128만명 새드캣 댄스 밈을 알아보자의 주인공이 되셨어요. 와 조회수 거의 70만인데요? 깨알같이 왼쪽 아래 왈도쿤 있음. What? What? 아 진짜 이렇게 밈을 설명해주네? 잠깐만 뭐라고? 뭐라고요? 왜? The popular Korean influencer known as Waldo Kun is. 아 그래요. 누가 인기 있어? 어 월드콘보다 인기가 덜해요 제가. 왈도 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. 아 이거 아 너무 고맙다. 트위터 정확하게 말해주는 거 너무 감사하죠. 이게 뭐라고 이게 밈까지 되냐? 아니 왜 이래? 나 지금 얼굴 새빨개졌어. 어? 사람 많은 도서관에서 나 혼자 방귀 낀 기분이야 지금. 크게 소리 났을 때 갑자기 주위 조용해지면서 나보는 딱 그런 느낌이야. 와르자랑 같은 표정이에요? 와르자는 지금 어? 눈도 못 뜨고 부들부들 떨고 있죠. 야 내가 다른 사람 유튜브 영상에 나와. 원래 밈이라는 게 이게 왜 밈이 된 이라는 거 아니겠어? 그렇지. 나도 이게 왜 밈이 된 건지 나도 잘 모르겠어. 아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진짜 노린 것도 아니에요. 아니 진짜 억울한 게 아 나보고 막 원조다 와 왈도쿤이 막 뛰었다 이런 말 하는데 죄송한데 춤 따라한 거거든요 저도? 절대로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막 그 원조가 아니에요. 다시 말하지만 물론 도계자 하는 거는 이제 바리에이션은 우리 쪽이 맞지. 우리 쪽이 많은데 아니, 춤 부분은 내가 원조가 아닌데 왜 자꾸 원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싸우고 그래. 그냥 즐기려고 만든 건데 신기하다. 패러디가 막 나오네. 댓글 반응 좀 볼까? 궁금하다.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예술가들은 이것을 위해 운동회를 하고 있다. 대충 그런 뜻이겠죠? 발벗고 뛰어다니고 있다. 트렌드를 따라잡기 위해 뛰어다니고 있다라는 뜻일 거예요. 흐름을 보니까 대충 그런 느낌인 거네. 몇 주 전에 그는 비디오의 제목을 슬픈 고양이 춤은 어디에서 오는가라고 붙였을 것이다. 이게 뭔 소리야? 왜래요? 되게 여러 가지가 있네. 한번 다 긁어볼까? 사람들이 이걸로 얼마나 많은 예술을 만들 수 있을지 기대된다. 이것은 공인된 슬픈 고양이 춤의 순간이다. 아니 다크소울 그 밑에 문양도 아니고 이 앞 절벽 있음 뭐 그런 거야? 예술이 아니야 베낀 거야. 고양이가 슬픈 고양이 춤출 시간이라고 말하자면 정말 좋아한다. 이 밈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기억될 것입니다. 이 밈은 영원합니다. 그만둬! 그만둬!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 게 막 이게 뜨니까 진짜 막 사람들이 농담이 아니고 매장 진지하게 이거 NFT 만들어보자 이런 말 하더라고. 아 이건 NFT야. 난 NTR인 줄 알았다 처음에. NFT? TFT 모바일 말하는 건가? 노동자! 야 근데 와르자를 쓰는 걸 보면은 확실히 얘가 진짜 깊은 인상을 줬나봐. 어디가 이렇게 마음에 들었던 걸까? 궁금하지 않아요? 약간 갈색 피부에 부끄러워하는 모습? 어? 유튜브 썸네일 출연. 아 이건 아니고 말도쿤의 인기를 새삼실감함. 유튜브 들어가서 슬픈 고양이 춤 영어로 치면 머장의 와르자 댄스 패러디가 거의 반입. 다 도계자하고 그랜저까지 올라간 원신 미쿠 개인 자케 엘딩이 홀로라이브 등 많은 따라하는 게 많아? 아 이거 뭐 트레이싱 괜찮아요. 뭐 아이니도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고 저도 신경 안 쓰거든요. 막 사람들이 와자 이거 누구 따라한 것 같아 라면서 막 링크 보내주는데 딱히 신경 안 쓰거든요.
어차피 나는 출처 다 달았고 나도 거기서 따온 건데 뭘 그런 식으로 하나 싶기도 하고. 근데 이런 밈 다 같이 즐기면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. 이젠 90만 버튜버도 하는 그 댄스. 이건 또 뭐야? 이분이 누구시냐면 90만 유튜버? 아니 버튜버가 진짜 장난 아니에요. 아 맞다, 이거 말씀드리고 싶었는데, 아 지금 이 춤이 버튜버 시장에서 제대로 성공했나봐요. 버튜버 관련된 멘션이 막 오더라고. 뭐지? 아, 뭐 대충 뭐 그런 상황입니다. 야, 90만 명이나 볼 정도로 어마무시하네요. 이제는 오토마톤까지. 뭔 소리야? 이건 또 뭐야? 새드 오토마톤 댄스. 이건 또 뭐야? 아, 얘는 또 뭘까? 머리 잘 따라했어. 와, 와르자 팬아트 대박이야. 최근 조회수 볼까? 그때 영상 찍은 이후로 조회수 안 봤거든요. 뭔데 이거 50만이나 달성했냐?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영어로 하면은 잘 나올 거라 해서 바꾼 건데. 내가 영어권 국가에 서서 오래 살아서 영어 유튜브도 많이 보는데 오늘 145명 유튜버가 리액션하는 게 나왔다. 월드클래스인가? 딸내미한테 아주 훌륭한 일을 시키시는군요. 지지합니다. 며칠 전에 이걸 봤어. 이 음악은 순수한 보핀이었어. 너는 그 노래를 발표해야 해. 너는 확실히 그것에 대한 많은 조회수를 얻을 수 있을 거야. 어? 이거 나도 가져온 건데. This is can't stop you watching. 멈출 수가 없다는 뜻인가? 이것은 매혹적이다. 모든 것을 멈출 수 없다. 와, 뭐 인정은 합니다. 애니메이션을 잘 만들긴 했어요. 켈시도 이걸 추더군요. 와일드푸님 자랑스럽습니다. 켈시가 누구야? 아, 뭐구나. 와르자 베이스네요. 그래도 출처 잘 달아놨네요. 정말 고양이 댄스 중 최강이야. 와일드푸니 줄 건 다 줬어. 미치겠네. 준 거 하나도 없는데 뭘 다 줘. I'm still watching. 야, 이거 무슨 말이야? 난 아직도 암스트롱이나 제트스트림이 춤을 방해하길 기다리고 있다. 아, 삐빠빠빼 할 때 Standing here, a realize. 뭐 기대하는 것 같은데요? 이렇게 댄스로 치면 뭐 나오나? 야, 뭐야 이거? 그건데 이거 밈 알려주는 사이트인데 이게 뭐야? 공식이 됐는데? 공식으로 인정한 밈 사이트거든요? 슬픈 고양이 댄스는 댄싱 밈 트렌드로 그 자체가 체인소맨 만화 내에서 일어난 사건을 상상하는 것이다. 원래는 스피노프의 스피노프였지만 새드캣 댄스 2020년대 초에 다른 아티스트들이 위에 다시 그릴 수 있도록 자신만의 뚜렷한 착지 가능한 밈 형식과 창조를 성장했다. 그 오리진이란 걸 설명하고 아티스트 더큰 27은 2022년 8월 22일 여성 캐릭터가 애원받은 뒤 마지못해 고양이 귀를 틀어지고 춤을 추기로 결심하는 댄스 코너에 집시 마인 마인드라는 곡이 사용된 버전으로 밈의 토대를 다졌다. 이씨 미치겠네. 더큰 27의 댄스 비유는 2주 동안 트위터에서 12만 2천 개 이상의 좋아요를 받았고 레드 드로잉 트렌드가 지속되도록 영감을 주었다. 되게 바리에이션이 많네요. 이게 왜 공식이 됨? 빠르자 왜 욕이 씀? 나 욕은 안 하겠지 애들이? 어떤 새끼가 이거 유행시켰냐 하면서 욕은 안 하겠지? 아니라고 해야겠다. 새드캣 댄스라고 치면 뭐 나올까요? 조회수가 다들 잘 나오네. 에비바디도 따따 사실 미치겠네. 그랜저 라는 거 이거 그린스크린 잘 쓰나보다 애들이. 아 이거 진짜 다 잘 나왔네. 이 정도면 놀랍지 않습니까? 야 내려도 내려도 왜 계속 나오냐? 아? 야 버튜버들도 난리 났네. 릴리가 알아요 이 밈을. 완전 좋대요. 그리고 릴리가 이 밈을 안다는 게 나름 좋지 않아? 뭐야 이거. 야, 엄청 많나보다. 다른 곳에서 월클이 돼버렸네. 내 캐릭터나 월클이 되지. 사람들이 막 그러더라고요. 여자 월큰 댄설 풀어달라고. 기분이 이렇게 하는데 진짜 아무 기분 안 나요. 그냥 뭐랄까 이게 왜 인기인 거고 솔직히 도움 안 되거든? 이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. 즐기려고 만든 건데 솔직히 저 노래 자체가 저작권 걸려가지고 수익이 아예 안 나. 좋은 게 좋은 거지 뭐. 왜 그래 대장? 그래도 어디 가서 나 민퍼트린 서터리머라고 말할 수 있잖아. 어렵지 않을까? 죄송한데 저 찾지 마세요. 마지막으로 새드캣 댄스 반응만 보고 갈까? 이 밈 릴레이가 여기서 나왔구나. 어쩐지 그랜저리 있어서 코리안 커넥션이 의심했음. 아
진짜 아니라고! 형 진짜 고마워. 뭘 고마워! 뭘 고마워! 고마워하지마! 린 제작한 소감 어떤가요? 제가 제작 안 했는데요. 생각해보니까 춤추는 민 중에 가장 출처가 깨끗한 밈이네. 외국인들. 어우, 여친한테 저런 걸 시키더니 정말 놀라운걸. 한국인들. 오, 저한테 저런 걸 시키다니 정말 더러운걸. 제가 다시 말하지만 댄스는 제가 밈이 된 게 아닙니다. 시나리오만 아이님 쪽이지 저희가 한 게 아니에요. 춤은 이거 그래도 계속 말해줘야 돼. 뭔가 부끄러워하는 그 모습에 좀 끝인 것 같아 제가 보기엔. 이제 여기서 끝났겠지? 안 그럴까요?